네, 안녕하세요. 싱스파크 클라우드 강의를 할 덕계 시스템 김종문입니다. 네, 싱스파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스파크는 IoT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싱스파크는 IoT 기기에서 쉽게 클라우드에 센서 데이터 저장 기능, 저장이 가능한 웹 서비스입니다. 싱스파크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 다양한 환경의 기기에서 연동 가능합니다. 마지막 싱스파크는 REST API와 HTTP 통신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작동합니다. 싱스파크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싱스파크 처음에 접속하시면 채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채널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차트 형태로 시각화하며 웹 서비스 및 기타 API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채널은 싱스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아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널 이름과 설명이 있고요. 여기서는 채널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여 구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10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센서 또는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스파크를 이용하려면 채널을 만들고 사용할 필드만 설정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싱스파크 가입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스파크.co.kr 사이트를 열고 페이지 중앙에 있는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도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사용할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본인 메일함을 열어 싱스파크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이메일 authentication for SingSpark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확인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후 가입한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싱스파크.co.kr 첫 번째 화면인데요. 가운데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이나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닉네임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된 경우 Complete Check Your Email이라고 화면상에서 노티를 하고요. 이메일을 최대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authentication for SingSpark라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본문에 보면 해당 인증을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메일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었을 때 화면입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세요라는 화면 알람이 뜨고,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포함해서 8자 이상 입력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패스워드 설정 버튼까지 누르시면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었습니다. 로그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기존에 입력했던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이로써 완료되었고 로그인으로 나오는 화면입니다. 빈 채널 화면을 처음에 볼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비어있는 채널 화면이 나오고 우측 상단에는 New Channel이라는 버튼이 보이고, 가운데는 이제 채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가입한 거라 빈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New Channel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과 채널 설명을 추가하고 필요한 만큼의 필드를 활성화시키고,
각 필드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세이브 채널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채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ew 채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New 채널 화면에서 채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액티브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액티브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은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각각 필드에는 센서 데이터나 저장할 데이터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대 10개까지 사용 가능하며 설정이 완료되면 세이브 채널을 눌러서 채널을 생성합니다. 채널 생성이 완료되고 생성된 채널의 대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뷰 화면이 기본 차트를 보여주는 대표 화면입니다. 세팅 버튼을 눌러서 채널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키 버튼을 눌러서 연동에 필요한 API 키 확인 및 연동 가능한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뷰 버튼을 누르면 채널의 대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한 필드 개수만큼 하단에 각각 필드에 맞는 차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팅 버튼은 이전에 설정했던 채널 이름, 채널 설명, 그 다음에 각각 필드에 대한 이름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의 API 키입니다. API 키는 API 키를 확인하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4개의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널을 만들 때 API 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API 키가 외부에 노출됐거나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 Generate New API Key 버튼을 눌러 API 키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4개의 API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reator Channel Entry API입니다. 채널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Reader Channel Entries API입니다. 채널에 있는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Reader Last Channel Entry는 채널의 마지막 값을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더 채널 필드 엔트리스는 각 채널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API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or Channel Entry 항목에서 get 다음에 나오는 HTTPS부터 복사를 한 후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한 후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엔트리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싱스파크 채널 뷰 화면에서 차트를 보면 입력했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채널 엔트리에서 HTTPS api.syncspark.kr부터 마지막까지 복사를 한 후에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넣고 엔터를 치면 화면과 같이 엔트리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필드 값으로 0을 입력했기 때문에 뷰 화면에서 첫 번째 필드에 값이 0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싱스파크 이용하기 위한 싱스파크 가입 및 싱스파크 채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싱스파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재생하십시오. PPT 재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 설정을 다시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TM32큐브 ID에서 싱스파크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사실 제가 그 앞서 교육을 했었어요. 2020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을 조금 들으신 다음에 이 지금 오늘 할 교육을 들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날 한 교육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LED 키고 UART 키고 그리고 또 온습도 센서 그리고 3D 자이로까지 제가 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그 교육에서 온습도 센서를 연동을 해서 그 싱스파크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제 교육을 듣지 않고 이 교육을 들으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들으시고 그 교육부터 들으신 다음에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어떠한 보드 내에 어떠한 와이파이 모듈이나 뭐 LED를 어떻게 쓰고 온습도 센서를 어떻게 쓴다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모듈, 그 보드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 내에 이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 모듈에 대한 그 펌웨어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싱스파크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보드는 그날, 그러니까 그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던 그 보드고요. 이번 해커톤에 사용될 그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이름은 뭐, 이렇게 BL475, 제가 좀 잘못 카피를 해왔네요. 이 보드는 아니고, 예. 여러분 해커톤에 사용하실 보드, 예, 그 보드가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듈이 빠져있는 그 보드죠. 그래서 뭐 어차피 보드 모양은 비슷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이 모듈이 와이파이 모듈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 밑에 있는 게 온습도 센서입니다. 저번에 했던 교육에서 이 온습도 센서에서 값을 받아다가 와이파이 모듈로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싱스파크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LED를 통해서 좀 상황 변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단계마다 LED가 깜빡거리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냥 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는 LED를 통해서 아까 제가 상황 변화를 잠깐 확인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온습도 센서에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링은 이 UART1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그 테라텀이라고 하는 소프트를 가지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볼 겁니다. 조금 작게 해보세요. 네, 다음은 네. 폴더 사진을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존에 제가 했던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온습도 센서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저번 교육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이 폴더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카피를 하고 여기서 가져오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같습니다.
그 앞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넣어도 좋고 또 다른 폴더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젝트하고 또 예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STM32 워크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하고 여기서 가져오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IoT 01이라고 그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변경을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에 복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실제 어떻게 카피하는지 물론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대략 그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 중에 요거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카피해 넣겠습니다. PPT처럼 카피해 넣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신 후에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거고 그 파일을 받아다가 아마 실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에러율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이상한 디렉토리에 놓고 이 과정을 안 보여드리면 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워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워크라는 디렉토리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뭐 폴더에 카피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고요.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 큐브 아이디를 실행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앞단에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지저분하게 쓰지 않고 매번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좀 클리어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과정은 또 잘못 클리어하면 안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냥 뭐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임포트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걸 그 다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장표가 그래서 넣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파일 눌러가지고 뭐 뉴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아니라 임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과정들을 전부 X해서 빠져나간 다음에 파일에서 임포트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도 다 닫을 거고요. 요 과정은 사실은 이제 제가 저번에 했던 교육에서 그 프로젝트 폴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폴더를 클리어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클리어하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임포트하는 거네요. 임포트를 하는데 이렇게 임포트 파일에서 임포트 그다음에 셀렉터에서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누르신 다음에 next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워크에 있는 폴더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피니시 누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아이콘 누르셔서 최종 이제
그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가져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는 아까 했고요. 아이디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바꿀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기본으로 놓을 건데 이게 기본이 아니고요. 저번 교육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저는 뒤에다가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프로젝트 관리하기가 쉽고 만약에 이게 기본이 아니면 그 디렉토리 찾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리고 또 한글이 들어간 폴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가 특별히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 아 거기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들어볼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그 그 마이크를 좀 설정이 잘못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서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이디 먼저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가 원래는 이제 기본으로 놓고서 다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 드라이브에 좀 알아보기 쉬운 곳으로 바꿔놨어요. 그 이유가 이 어떤 프로젝트 관리하기 하면서 이제 수시로 카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 쉬운 곳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C에다가 놓으면 이 폴더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D 드라이브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제가 다시 한번 이 아이디 툴을 다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아까 마이크가 꺼지면서 제가 인포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밖에 나가서 이 프로젝트를 클리어를 했고요. 여기에서 요거 잠깐 바꾸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를,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를 클리어를 해버리면, 이 레파지토리 디렉토리가 제가 원래 지정했던 부분하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임포트 하는 것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다 닫았고 파일 누르셔서 임포트 하시고 제너럴에서 엑스팅 프로젝트 인투 워크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브라우스 누르셔서 아까 제가 카피한 디렉토리로 가신 다음에 IoT01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폴더 선택하고 그럼 여기에 STM32Work 밑에 IoT01이 나오죠. 여기서 피니시 누르시면 예, 임포트는 끝났는데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요거를 이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툴 누르시고 오픈하면 왼쪽에 이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16일부터 교육했던 그 내용 중에 온습도로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고요. 요거 잠시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iot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핀 디스크립션이나 이쪽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먼저 좀 불러서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아마 그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우리가 그 온수도를 UART로 봐야 되기 때문에 UART1을 설정을 했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PB7하고 PB6을 TXRX 이렇게 디버그 포트로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이제 그 이 칩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부트로드나 내가 짠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LED라고 그래가지고 LED가 깜빡깜빡해야 이게 동작하는 거를 보드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온수도 센서는 I2C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I2C 두 개를 설정을 해서 I2C 핀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원은 여기 소스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include 문하고 소스 두 문장 두 개의 폴더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메인에 주로 제가 코드를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메인 쪽에 내려가시면 온수도에 대한 플롯 문하고 또 while 문에서 이제 계속 돌면서 온수도 얻어다가 이제 printf 문을 뿌리는 그런 문장이죠. 뭐 내용이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 온수도 센서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한 온수도 센서를 센서에 대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드라이버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네. 그래서 이제 H가 온도고요. T 센서가 이제 습도입니다. 바뀌었네요. T 센서가 온도고 H가 습도가 되겠죠. 네, 그런 파일들을 이렇게 BSP 파일로 파일 폴더로 복사를 해서 이걸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example.h에 아마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선언이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example.c 안에 include 문 해가지고 이 BSP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 과정하고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연결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온수도 센서에 대한 설명을,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파일을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 드릴 거예요. 이 베이스에서 와이파이 코드를 BSP 밑에다가 포함시킨 다음에 거기서 소켓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PT 보고 다시 한번 다음 거를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인크루드를 그렇게 했다, 임포트를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를 좀 연결해야 되겠죠. 이 연결해서 LED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뭐 잘 초기 설정이 어떻고 LED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너무
빨리 깜빡이는데 실제로 카메라로 보니까 좀 상황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근데 이게 그 좀 빠르게 깜빡이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테라텀으로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좀 켜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뭔가 출력이 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드는 지금 현재 LED만 그냥 깜빡인 상태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짠, 이 올려서 임포트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화면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했고요. 여기서 일단 지금 임포트한 프로그램이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컴파일 좀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에러 워닝 없이 잘 컴파일 됐고요. 빌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런 해서, 아, 이게, 잠시만요. 보드의 컴파트가 좀 충돌이 나서 다시 한번 뺐다 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컴파트하고 좀 충돌이 났었나 봐요. 아까 런 하니까 안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완료가 됐고 잘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테라텀 켜서 중간에 테라텀을 키니까 자꾸 이 디버그 포트하고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테라텀을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온습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현재 뭐 26도하고 습도는 26%, 습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네, 그렇게 만드는 기존에 가져온 임포트한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베이스에서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고 거기에 소켓 프로그램을 얹어가지고 이거를 그 싱스파크 클라우드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에 대한 연결입니다. 지금에서부터는 와이파이는 이렇게 연결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로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와이파이 그 모듈이고요. 칩셋이라기보다는 모듈입니다. 아까 지금 잠깐 보시면 이쪽이 모듈이 있고 그거를 이제 MCU하고 연결하는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게 MCU예요. MCU가 여기 보시면 핀을 어떻게 연결을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SPI 버스를 사용할 거고요. SPI 네 핀을 활용을 해서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IO를 활용해서 이게 그 뭐 부트 모드니 아니면 웨이크업 핀이니 아니면 인터럽트 핀이니를 전부 연결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로도를 설명을 드린 PPT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SPI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코드를 좀 제너레이팅 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PPT하고 큐브 ID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이 과정에서 조금 잘못 어긋나면 실행이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줄여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IoT 01 io.iot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핀을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커넥티비티를 누르신 다음에 SPI3 누르시고 모드에 가서 폴트 플렉스 마스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생겨요. 만약에 한번 꺼볼게요. 네, 없어졌다가 생기면 SPI3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T 잠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파이 모듈에 인터럽트 부분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 가서 하냐면요. 일단은 이 그림, 핀 뷰에 가셔서 P1이라고 하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인터럽트니까 GPIO, XI1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인터럽트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름을,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전부. 일 하시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PPT를 보시면, 네, 인터럽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SPI3에 대한 인터럽트를 3번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터럽트가 들어온 걸 13번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 시스템 코어에 가셔서 MVIC. 거기에서 일단은 SPI3를 3번으로 할 거고요. 또 Web Interrupt 1을 13번으로 할 겁니다. 요 인터럽트 그 순위는 프라이어리티는 각그 어플 아니 그이 화면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져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 순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테스트하시면서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줘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꿔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정을 했고요. 다음은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요 옆에 거. 그러니까 SPI는 칩 셀렉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정을 안 해서 그거 설정 마저 하고서 가겠습니다. 와이파이 CS라고 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인터럽트 외에 나머지 핀들은 전부 출력입니다. 아웃풋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 유저 LED는 아웃풋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와이파이 메이크업 맞은 설정하고요. 얘도 아웃풋으로 있고 와이파이 부트 제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세 개 이제 그 핀이 다 설정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다음 PPT인데요. 그건 어디서 하냐면 코어 밑에 시스템 코어 밑에 GPIO를 가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와이파이 부트 제로하고 웨이크업 유저 LED 그 다음에 와이파이 C, 그 칩셀렉터, 인터럽트 1까지 이렇게 설정이 돼야만이 연결이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정은 다 끝났고요.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핀들을 실제 코드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툴 포트 제너레이션 누르셔도 되고 저장을 하셔도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겠냐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저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예 싸고요. 요거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그 yes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no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메인을 한번 가볼게요. 코드가 제너레이터가 반영이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SPI3가 반영이 된 게 보이고요. 또 인터럽트 13번 반영이 된 게 보이고요. 뭐 그냥 코드가 제너레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와이파이 펌웨어를 여기에다 반영을 시키고 그 반영된 펌웨어를 가지고 드라이버죠.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를 반영을 시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소켓 프로그래밍 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여기 PPT에 보시면 내용이 꽤 많아요.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짜서 넣을 수는 없고 제가 그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GitHub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서치를 어떻게 했냐면 ES Wi-Fi라고 하는 거를 서치를 했고요. 그리고 디스코 L475VG IoT 01이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같이 서치를 했었어요. 조금 많이 서치를 했죠. 그래서 찾아낸 내용이 이거고요. 요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는 wifi.h나 wifi.c가 API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소켓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API고요. 여기에 보시면 eswifi.io라고 하는 파일 두 개 이 두 개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API를 쓸 수 있는 드라이버죠. 나머지도 뭐 부수적인 파일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파일 네 개입니다. 그래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총 일곱 개 파일을 다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카피를 하시면 되고요. 카피 장소는 어디냐면
요렇게 ESWiFi라고 하는 폴더를 DSP 밑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복사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이걸 복사하시는 방법은 클릭한 다음에 왼쪽 그 마우스 키를 떼지 마시고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파일을 복사하겠느냐, 폴더에 복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창이 뜨거든요. 이걸 yes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폴더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파일들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픽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 DSP 밑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 이 PPT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와이파이에 관련된 파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컴파일러 이거 NX 아니, 큐브 ID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에 가셔서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하셔서 맨 밑에 프로퍼런스 클릭하시고 여기에 CNC 뿔뿔 제너레이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Pass and Symbols 누르시고요. 여기 인클루드 창에 가셔서 애더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거 워크스페이스 누르시고 우리가 아까 카피했던 그 디렉토리의 위치 ESP ESWiFi 누르신 다음에 OK 하시고 OK 누르신 다음에 Apply and Close 누르시면 예. 이제 리빌드 해달라는 얘기인데 yes 뭐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추가한 그 드라이버들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 있다고 알려준 거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main.c의 그 코드를 제가 소켓 프로그램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PPT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띵스파크 클라우드 접속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제가 조금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띵스파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홈페이지에 내용을 잠깐 추가를 한 다음에 코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 띵스파크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그 이 가입을 하셔서 쓰실 때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고 그냥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대표님한테 쭉박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실시간 서비스가 아닌 이상은 과금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가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실시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분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향후에 이렇게 구현하실 적에도 그냥 무료 가입이 아니라
그냥 가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지스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해당 그 웹페이지를 좀 띄우고요. 네, 여기 싱스파크 홈페이지로 제가 왔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가입했고 로그인 할 겁니다. 네, 항시 그 대문자 소문자가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쪽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서 아까 영상에서 뉴 채널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채널 뉴 채널 할 이름을 여기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G캠프 온습도라고 일단 이름을 지을 거고요. 디스크립션에 가서는 이렇게 어떤 명세를 해주는 거죠. 일단은 아까 온도하고 습도기 때문에 필드를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두 개를 열어놓고요. 필드 1에는 온도라고 하고, 필드 2에는 습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이 온도고, 오른쪽이 습도예요.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 홈페이지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사실 이 코드 자체도 상당히 짧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로 main.c에 전부 저는 코딩을 했고요. 사실은 C에서 코딩을 하려면 다른 파일에 이렇게 분산해서 유지관리하기 쉽게 하는 게 맞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메인에다가 코딩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셔서 실제 코딩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앞서 이 드라이버 밑에 이 ES Wi-Fi라고 하는 폴더를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파일 두 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파일이고, 하나는 eswifi.io라고 한 거. 그러니까, 위에는 API고요.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API가 포함되어 있는 헤더고요. 밑에는 드라이버, eswifi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이 두 개의 파일을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켓 넘버하고 버퍼, 타임아웃에 관한 어떤 내용, 그거를 여기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명을 조금 뒤로 하고 코드를 좀 붙여 넣기를 먼저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요. 아, 예. 제가 좀 긴 코드를 붙였는데요. 여기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에 테라텀에 와이파이가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우기 위해서 프린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이파이 초기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SPI 3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그 SPI 3를 사용해서 와이파이가 있는지, 그거를 AT 커맨드, 그러니까 그 모듈을 사실 AT 커맨드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AT 커맨드로 지금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초기화를 한 다음에 리턴 값이 그 와이파이 스테이터스 OK가 아니라면 초기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띄울 거고요. 그리고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맥 어드레스를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찍기 위한 이제 프린트 문이었고요. 다음에 만약에 맥 어드레스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면 cannot get 맥 어드레스를 찍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냐면, 제가 이제 GCAMP의 그 AP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할 건데, 거기에 접속이 잘 이루어진지를 또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리턴 값을 갖고, 거기에 하는 내용이 와이파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또 비교를 또 하는 거죠. 와이파이 스테이터스 OK냐. 그러니까 접속이, 우리가 SSID하고 암호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또 접속이 안 됐으면 또, fail to connect AP라고 하는 메시지를 찍을 건데, 여기에 어떤 값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이파이.h에 있던 그 API를 잘 보시면 그 값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번이 왔다 그러면, 아예 에러가 나서 접속을 못해서 에러가 난 건지 아니면 접속이 보류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소스에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게 만약에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접속된 IP가 몇 번으로 접속이 됐는지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네. 거기까지 제가 소스를 붙여넣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코드 또 붙여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 거는, 네.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려고 한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겠다라고 그런 거를 터미널 창에 띄울 거고요.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버퍼와 초기값 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 LED가 3000인데요. 3000은 뭐냐면 불을 그렇죠. 3초에 한 번씩 깜빡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싱크타크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데이터를 올릴 때 3초면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LED를 3초에 한 번이니까 0을 하나 더 줘서 30초에 한 번씩 이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사실 딜레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걸 3만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켜져서 30초, 불이 꺼진 다음에 30초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 조금 내용이 좀 긴데요. 여기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영상에서 저기 싱스파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값은 그 홈페이지 안에서 제네레이팅해서 가져오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미 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설명을 좀이 상태로 해드릴게요. 뭐냐면 와이파이 get host address. 그러니까 온도하고 속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api.sigstack.co.kr이고요. 그거를 ipaddr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예. 잠깐 있네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올라갔는지,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여기서 또 와이파이 스테이터스 OK를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fail to get host address를 출력을 할 거고요. 제대로 이제 올라갔으면, 이렇게, Wi-Fi Sync Park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거를 디스플레이하고, 그거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오픈 클라이언트 컬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여기 제 코드가 잘려서 잠깐 착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배열에 저장했던 api.syncpark.co.kr을 와이파이 TCP 프로토콜로 전송을 할 거고 소켓은 아까 디파인문에 제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로의 소켓을 열어서 TCP/IP 프로토콜로 전송을 하되 이름은 클라우드 커넥션으로 하고 그리고 주소는 여기 아까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배열을 통해서 전달할 거고요. 포트는 8480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제로는 로컬 포트인데요. 이거는 꼭 제로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전송을 하려고 하는 어떤 형식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앞에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서버의 커넥션이,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전달했는데 또 전송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fail to connection 서버 해서 어떤 에러인지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프린트F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전송을 하려고 하는 그 필드 1, 2가 아직 제가 구현을 안 했는데 저걸 먼저 구현을 하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밑에 보시면은 온도 습도 루프라고 하는 요 밑에 문장에 보시면 요 온도에서 그 온도 센서에서 불러온 온도 값을 템프에다 넣고 습도 센서에서 불러온 함수를 활용해서 HUN 습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필드 1, 2로 이동을 했어요. 그 필드 1,2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 get 다음에 update API key 하고 여기 나온 요 값, 키 값이죠. 키 값을 전달한 다음에 온습도를 그 클라우드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키 값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ThingSpark의 클라우드는 특별하게 어떤 보안이 없는 대신에 이 키 값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은 어디에서 구해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온습도를 재설정을 하고, 여기 이 화면에서 API 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키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아까 제가 뭐 API, Thing, 뭐 KR 이렇게 해서 했던 이 코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제너레이트 된 걸 가지고 아까 그 코드를 생성해 낸 거고요. 어떻든 이 내용을 긁어다가 복사를 하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대로 갖다가 코드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여기 메모장을 한번 거쳐서 카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게 웹에서 긁어오면 필요없는 내용이 뒤에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용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이 안 된 적도 저도 많이 겪어봤던 내용이라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값이 제대로 됐는지 저는 뭐 앞에 Z하고 뒤에 E 정도로 확인해서 잘 된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end 전까지 삭제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걸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좋은데 이걸 활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필드가 이렇게 늘어나 사실은 이 필드 1 퍼센테이지 F and, 뭐, field2 이것도 다 제가 타입을 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은, 형식, 이게, 뷰에서도 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API 키 만들어줄 때도 field1, 2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하나가 또 빠졌네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인터럽트 그러니까 그 유아트 아니 SPI3에 대한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앞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아저 여기 있네요. 네. 이 모듈의 인터럽트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SPI3 전송을 할때그 내부에 어떤 동작을 하고 있으면은 데이터를 보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인터럽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코드를 메인 루프가 아닌 밖에다가 제가 코딩을 할 거예요. 여기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전에 12월 16일 날 교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얘가 서비스 루틴을 이 인터랩이 들어오면 SPI 와이파이 ISP 인터럽 서비스 루틴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코딩을 마쳤으면 다 끝난 겁니다. 메인 루프에 대한 거는 다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저장하고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예, 에러는 없는데 한 개의 워닝이 있죠. 이 워닝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 포인터 쓰면서 이거를 조금 기술이 부족해서 다 잡지 못하는데 큰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한번 보드에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 테라텀 켜놓은 상태로 보드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거 먼저 끌 거예요. 끄고, 그리고 이 그림 잠시만 카메라 사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처음에 제가 온습도 센서 설정을 할때 3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게 30초에 깜빡이게 해놨기 때문에 켜지고 30초, 꺼지고 30초.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반영이 되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코드에 코드 만드는 걸 바이너리를 라이팅했습니다. 네, 잘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테라텀 띄워서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에러 체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뭐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이거를 좀 크게 키워서 여기서 한번 리셋을 눌러볼게요. 코드 반영이 잘안된것 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커넥션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와이파이 이니셜은 이제 SPI하고 와이파이 사이에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러가 안난 거고요. 또, 초기화가 잘 됐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도 가져온 겁니다. 또한, 와이파이 SSID하고 패스워드를 아까 줬었죠. 그 부분 커넥션을 했는데 잘 이루어져서 주소를 가져왔어요. 172.16.80.36번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커넥션 해서 아까 뭐 API니 뭐 여기 API ThinkSpark.co.kr로 접속하는 거이 포트 번호는 8480으로 올라간 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러가 뜨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거 나오겠죠. fail to connection to server 해서 번호 몇 번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30초에 한 번씩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잠깐 카메라를 잠깐 보면은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켜져 있죠. 30초에 한 번씩 켜져 있고 30초간 켜져 있고 꺼진 상태로 30초간 흘러갑니다. 그걸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꺼졌죠. 이제 다음 스텝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보드는 동작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싱스파크의 그 웹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온도하고 습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온도입니다. 27도, 28도 올라가죠. 지금 이제 다시 갱신된 게 보이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습도가 24도, 24%이기 때문에 여기서 24% 예, 그 곡선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사용이 다 된 거고요. 이 코드가 무사히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올라간 거가 갱신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혹시 안 보이면 아 갱신이 됐죠. 이 뷰라고 하는 걸 또 눌러주시면 또 갱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팅 누르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뷰 한번 눌러볼까요? 예, 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갱신이 되면 값이 또 뜰 겁니다. 오른쪽에 갱신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점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팅에 가셔서 채널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걸 우리가 만드는 걸 삭제하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new 채널 눌러서 이걸 생성을 했잖아요. 요 자체도 삭제하실 적에 그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으로 ThinkSpark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긴 시간에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그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해서 어떤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이고요. 이 코드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 한번 분석을 잘 하셔서 해커톤에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